아이고 새우 회는 처음 먹어봐. 나도 처음 먹어봐. 아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아 이거 진짜 와. 진짜. 아니 타이거 새우는 보통 이렇게 튀기거나 이렇게 먹잖아요. 저기는 새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타이거 새우는 보통 호주나 동남아에서 네. 양식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회로 먹기 힘든 해산물.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 절대 못 먹어. 야 새우가 크니까 배 같아 그냥. 왕건이야. 살이 엄청 많아. 완전 탱글탱글. 저거는 팩소주에다가 아, 소주야. 초장 조금 가져가지고. 그렇지, 살짝. 무슨 맛일까? 어떤 맛이야? 오빠 이거 미쳤어. 씹어봐, 이렇게 딱 씹어봐. 그러면은 우와. 진짜 거의 미친 어떻게 맛. 해야 되냐? 입에서 터지겠다, 저거 진짜. 저거 아삭아삭거려요, 그렇죠? 핸데. 네. 새우가 이런 식감이 난다고? 완전 탱글탱글. 그냥 먹으면 씹을수록 달고 아, 장난 아니에요. 네. 광어나 우럭 맛이 나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이게 새우살이냐고. 이거 누가 봐도 광어라고 해도 믿겠다. 너무 맛있는데 진짜? 진짜 한국 와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 아, 맞아. 난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 삼겹살이 그리워서 여기 마늘도 같이 있더라고. 저거 약간 액젓 넣어갖고 튀긴 거잖아. 아, 맞아요. 딱 따 먹을 수 있어. 짭짤하게 해갖고. 어, 맞아요. 맞아. 흰밥이랑 먹으면 맛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 왜 부산 아니야? 부산 같다, 부산. 맞아. 고향의 맛. 약간 한식 그릴 때 와가지고 먹어도 좋을 것 같지? 여보, 이거 밥에 올려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좋네. 짠. 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인애플 밥. 와, 새우도 들어갔고 고기도 들어갔고 와, 실하다. 견과류 실하다. 들어가고 고기랑 한번 먹어 보자. 맛있을 것 같아. 오. 아, 미치겠네, 진짜. 어때? 맛있는데 되게 조화로운데? 그래? 같이 먹으니까 고소한 맛이 많이 나. 고기에서. 고기가 더? 모닝글로리. 이거 이게 김치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는. 모닝글로리.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저 짭조름한. 아. 입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냥 강력기 형사님이잖아. 다 잡아주잖아. 입에 있는 것들 다 잡아주잖아. 거기. 모닝글로리만 먹어봐도 이 집 잘하는지 안 하는지. 맞아, 맞아. 잘하네. 완벽해. 완벽해? 딱 먹고 모닝글로리 한 입 먹으면 아, 이렇게? 완전 입가심처럼 무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 라인? 오늘은 연결이 완벽해. 연결이 완벽해, 진짜.